네, 안녕하세요. 꾸물정입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 아파트 지하 2층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소방차 10대 정도가 출동하였습니다. 화재가 난 차량은 올란도 차량이며 디젤인지 LPG 차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주님은 정말 많이 속상하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타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전 차량이 올란도 차량이라서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2.0 디젤 올란도 차량을 거의 10년 가까이 타고 다닐 때, 이 DPF 장치 관리 때문에 데그라는 장치를 달고 다녔었는데, DPF가 작동할 때는 배기 온도가 500에서 600도까지 올라가고, 이게 강제로 끄기보다는 동네 한 바퀴를 더 돌고 오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디젤 차량이 제 주행 패턴으로는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를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차량 상태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더 일찍 차량을 기변을 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이번 화재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올란도 타고 다닐 때는 여름에는 특히 엔진 쪽이 상당히 열이 많이 나고 뜨거웠었던 기억은 납니다. 반면에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휘발유 엔진에 이 하이브리드 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전 올란도 차량에 비해서는 본네트 주변이 확실히 덜 뜨거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희 시골 부모님 댁에 한 번씩 내려갈 때도 올란도로 장시간 주행하면 열이 상당했었는데 지금 차량은 한 2주일 전에도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그 부모님 댁에 다녀왔었는데 거리는 한 400km 정도 됩니다. 지금 차량은 생각보다 많이 안 뜨겁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신식 아파트가 아니라서 지하주차장이 외부에 별도로 있습니다. 때문에 화재가 나더라도 건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진 않는데요. 이번 청라 아파트 화재 때는 아파트 건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이라서 피해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젯밤 주차장 근처에 갔을 때는 탄 냄새가 많이 나서 외부 창문을 닫으라고 몇 차례나 안내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저녁 먹고 산책할 겸 근처에 갔다가 이탄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가까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1주차장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제가 주차해 놓은 곳은 제2주차장인데 이게 지하 2층이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에 냄새가 많이 배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제 차를 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차는 금요일 날 퇴근 후에 외부에 주차해 놨었네요.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항상 없기 때문에 거의 지하 2층에만 세워놓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하 2층에 세워놓은 줄 알았습니다. 내려온 김에 화재가 난 장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작동되지 않는 환풍기가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다가 주차를 해놨었고. 네, 항상 여기다가 주차를 해놨는데 제 차가 여기 없어갖고 예, 당황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제 차는 제가 지하 2층이 안 되고 지금 다른 데 됐나 보네. 지하 1층인지 밖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하 2층에 주차하진 않았었네. 일단 이쪽으로 지금 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길은 비상시에 이용하는 차량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인데 평소에는 차량들이 이동하지 않는 길이라서 지금 이렇게 막 바닥에 물이 막 고여 있어요. 이쪽 주차장에서 불이 났었는데 지금 이쪽도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니까 지금 냄새가 나네요. 지금 저기에 차량이 있는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건 아니고 환풍기를 엄청 돌려놔가지고 네, 차량은 지금 올란도고요. 올란도 휠을 보니까 이게 풀옵션 차량은 아니고 앞에가 지금 다 전소돼 버렸네요. 다행히 주변에 뭐 천장 같은 데는 별로 데미지를 입은 거는 없고요. 맞은편 차량도 그냥 저렇게 먼지만 안 잡고 네,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누가 낙서를 이쁘게 해놨네. 다행히 피해는 크게 없고요.
올란도가 거의 녹아내리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 예전 차도 올란도였는데 올란도가 원래 되게 뜨겁거든요. 이게 세워뒀는데 이렇게 된 건지 물고 와가지고 뜨거워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냄새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도 작동을 이쪽에서는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이쪽에 아예 스프링쿨러가 이쪽에 있는데 바닥이 막 그렇게 젖어있지 않는 거 보니까 이쪽에만 지금 소방차에서 물을 뿌린 것 같고요. 이 정도 화재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는 그 아파트 건물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서 계단으로 저쪽으로 올라가면 계단이 좀 힘들어가지고 저는 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형 아파트의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하죠. 여기가 아파트 건물과 연결된 곳은 아니고 그냥 집안을 받치고 있는 곳이라서 건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환풍 시스템 돌아가는 거는 진짜 제가 이 아파트 10년 살면서 처음 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불 조심하시고 화재 나면은 네, 연기 들여 마시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